이번 에피소드는 2.16의 자바스크립트 스페셜 부분입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서 arrow 펑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이전에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펑션 myfn 이런 펑션을 하나 증이하죠. 증이라고 아규먼트를 받아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 return하는 걸 하죠. result equal argument 더하기 1 해서 return resul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펑션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것을 arrow 펑션이라고 해서 다르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myfn equal 해서 argument를 받은 다음에 이 argument를 return한단 말이에요. argument 플러스 1로 return해라. 그죠? 이름이 지금 myfn이 중복되네요. 얘는 1로 하고 얘는 2로 할게요. 그죠? 그러면은 얘에 들어가 있는 것과 얘에 들어가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function declaration이라고 우리 했던 거죠. declaration이고 이거는 function expression. 따라서 스코프가 좀 달라지게 되겠죠. 뭐가 달라지나요? 컨솔로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컨솔로그 이 두 개 같은 펑션이에요. 얘를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다른지 보면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다른 점이 이 둘 있는데 그 중 첫째는 컨솔로그입니다. 여기에도 my function이죠. my function1에다가 argument로서 뭐 5를 주면은 6이 리턴된 거겠죠. 그리고 밑에 거는 my function2입니다. 2에다가 5를 주면 또 6이 나오겠죠. 아, 죄송합니다. 둘 다 6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뭐가 다르나요? 하나는 declaration이고 하나는 expression이잖아요. 따라서 이 녀석을 위치를 좀 바꾸어 볼 거예요. 여기 밑에다 두는 게 아니라 좀 위로 당겨가지고 위에다 둘게.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보다시피 연어석은 빨갛게 밑줄이 꺼지죠. 이건 익스프레션이니까 얘가 나오기 전에 불러서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펑션은 불러서 쓸 수가 있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훨씬 더 간결하죠. 얘는 뭐 리턴이라고 말도 적을 필요 없어요. 리턴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돼. 그런데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길어질 것 같다. 두 줄 이상이다 내용이. 그러면은 이렇게 브라켓, 컬리 브라켓이죠? 컬리 브라켓을 써서 어디 갔나요? 자, 이것을 올렸습니다. 같이 올라가 버렸네. 자, 이것을 잘라서 여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let result 해서 result가 argument 플러스 1 뭐 하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여기다가 return argument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훨씬 더 간명하죠. 그런데 두 줄 이상 적어야 될 경우, 그래 바디 부분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뭐 지금은 굳이 두 줄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두 줄로 이상인 경우 나중에 우리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럴 때는 컬리 브라켓에다가 return을 적어줘야 됩니다.